부산시가 오시리아 관광단지 주변 주요 간선도로의 만성적인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철도 오시리아선을 민간 투자 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. 도시철도 오시리아선은 현재 도시철도 2호선 종점인 장산역에서 송정을 거쳐 오시리아 관광단지까지 총 4.153km를 연장하는 노선으로 정거장 두 곳을 건설합니다. 이번에 민간 투자자가 제출한 제안 방식은 임대형 민간 투자 형태로 운영 기간은 20년, 총 사업비 4,854억 원, 경제성은 0.94로 분석됐습니다. 시는 국가 재정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조기 구축에 한계가 있는 만큼 민간 투자 사업으로 추진해 부산 세계박람회 개최 이전인 2030년 개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